강화약화, 논리, 공문서, 추론 독해, 일치 불일치, 온갖 독해들이 다 포함된 종합교재. 독해 논리 강훈련으로 비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25년 신유형 국어 대비해서 저도 이교재 샀습니다. 이 책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어 논리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해가 좀 있으신데 예시 문제 1차, 2차에 나온 문제들을 뭐 3회독, 4회독 이렇게 다 해독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구몬 수학 보셨죠? 여기서 245 더하기 76 요거를 3번, 4번 풀진 않았을 겁니다. 245 더하기 76 풀고 다음 문제 479 더하기 12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세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요 논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공식과 같고 여러분들 이론에서 어떻게 푸는지 잘 접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 독해 논리 강훈련 이교재 사가지고 여러 변형 문제라든가 좋은 응용 문제 많이 푸시길 바랍니다. 논리뿐만 아니라 강화 약화라든가 추론 독해라든가 일치불일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독해 응용 문제들 많이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아마 이론 강의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독해 관련해서 신유형 대비법이라든가 이론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교재를 2회독 마치고 모의고사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출문제 1회독만 하신 다음에 바로 요거 푸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난이도 하짜리 중짜리 많이 배열돼 있고 상짜리 좀 어려울만하거나 지엽적인 것들 시험장에 나오면 솔직히 풀기 힘든 그런 것들도 적절히 조금씩 실려있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25년 대비에 새로운 영역 논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초시생의 입장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교재에 있는 해설 보니까 충분히 제가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자세히 써있고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좋은 해설 문장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저도 산 겁니다. 여기서 뭐 한 80% 이상 잘 마치시면은 다른 과목 공부하시다가 1월에 국어 동영 바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논리를 해독한다 요거보다는 내가 푸는 방법 익숙해졌으면은 이렇게 좋은 문제집 양질의 문제집을 풀면서 응용력 킬 넣으시고 다른 과목 공부하시고 그리고 국어는 동영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